네. 당연히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어제 밤에도 아마 당이 입장을 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서울 강북을 공천에 관한 의견을 물어보셨어요. 객관적인 상황을 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이게 사실 당 대변인이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또 이상한 오해를 할 것 같아서 매우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있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을이죠. 강북을 지역에 경선 그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승부는 끝났습니다. 거기에 후보는 정봉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을 욕하거나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어쨌든 목감질의 피해자 또는 지뢰 피해자 분들에게 그분을 직접 지칭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시점도 2년씩이나 떨어져 있는 시점에서 발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국방의 응모를 수행하거나 국가 공무 수행 중에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 자체가 일단 문제고, 그러나 많은 세월 지났고 당시 사과를 해서 괜찮다고 봤지만, 그러나 또 표현상에, 사과 표현상에 또 어떤 오류가 있다고 하고, 그 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더라도 좀 충분히 납득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정말로 살점을 뜯어내는 심정으로 불가피하게 제가 공천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우리 이번 공천, 민주당의 공천은 사실 아마 노무현 대통령 경선 당시에 그 반 국민 참여 경선, 거기에 버금가는 사실 당원과 국민에 의한 공천 혁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우리 당원과 국민들의 선택을 저희가 뒤집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당원이나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많은 국민들께서 또 한편으로 실망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을 왜 당 지도부가 임의로 뒤집느냐? 나는 언제나 현상에는 해석은 양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결정했다는 점에 대해서 좀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나 우리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들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물론 뭐 또 낙선 대신 경쟁에서 쓰인 박용진 후보 훌륭한 민주당의 인재입니다. 좋은 자원이고 또 승부에서는 누군가는 지고 누군가는 이깁니다. 모든 사람이 후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개혁 혁신 공천의 과정에서 정말 본의 아니게 밀려나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뭐 안민석 의원님이나 변재일 의원님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또 저 개인적으로 하면 저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이십니다. 유능합니다. 충직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대를 바라는 신진기회들의 진출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 기대에 맞추다 보니 또 그런 억울한 일도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공천됐지만 취소하게 됐다는 이해 말씀을 드리면서, 박용진 후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제 새벽 1시 반이 넘도록 정말 고민을 거듭한 결과로 세 가지 정도의 안을 놓고 저희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정말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제3의 인물을 전략 공천하는 방법, 또 뭐 일부에서 그런 주장, 2위 후보를 그냥 후보로 결정하는 방법, 경쟁을 해서 다시 뽑는 방법, 이 세 가지를 놓고 판단을 했는데 어떤 경기에서도 승부가 났는데 1등한 후보, 우승 후보가 문제가 됐다고 해서 차점자가 우승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선거법 위반으로 승자가 당선 무효가 돼도 차점자가 당선자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건 역시다. 그리고 경선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차점자를 올리게 되면 이제 앞으로 경선할 때마다 승자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경선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점들도 고려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도 고려했습니다. 예창 대표께서 저한테 조언해 주신 건데 선거에서는 승자와 패자만 있는 거지 2등은 없다. 2등은 멋있다. 뭐 승자가 문제가 생기면 차점자 1등, 2등이 또 문제가 생기면 3등이 되고 이런 건 없다. 그 말씀 일리가 있어서 그거는 좀 논의하다가 배제했고 제3의 인물 전략공천하는 것도 또 인물들도 구체적으로 많이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바람직한 방향이긴 한데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의 선택권을 또 뺏는 거 아니냐. 또 박용진 후보를 또 배제한 거라고 오해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논란이 있어서 또 배제했고 마지막 방법으로 아무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경선에 참여할 기회를 준다. 박용진 후보도 참여할 수 있다. 뭐 여기에 대해서 감론을 박이 많았죠. 최종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단기간 내에 압축적으로 공부를 해서 아마 오늘 내일 쪽으로 공모를 할 겁니다. 짧은 시간에 공모를 해서 소수로 압축한 다음에 경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경선을 한 방법은 아마도 전략 공간에서 정할 것이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아마 지금 여론조사 반영이 불가능합니다. 안심번호를 받아 경선을 하려면 최소 12일이 걸리는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당원들,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됐으니까요. 전국의 당원들. 해당 지역의 당원들, 그걸 적절하게 비중을 조절해서 경선으로 결정을 할 겁니다, 아마도. 그리고 여러분, 참 공천은 어렵습니다. 제가 평생 정치하면서 긴 시간도 아니지만 십몇 년 해봤는데, 절대로 공천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주변 사람 다 떨어져 나갑니다. 맞습니다. 주변 사람 다 떨어져 나가고, 다 원수예요.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말 민주당의 운명, 이 나라의 운명을 걸고 하는 일이라서 제가 밤에 잠도 못 자고 고민 끙끙하면서 제일 힘든 건 사실 공천입니다. 이것도 마지막 저희가 대미를 국민과 당원의 뜻에 따라 결정할 생각이니 잘 이해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버 다운 안 되게 약간